안익수 감독이 김도균 감독의 수원 FC를 상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나왔을 텐데 오늘 명단 변화가 지금 박주영 선수가 빠졌고 팔로세비치 또 팔로세비치가 원톱으로 나섰고요. 네, 이 선수입니다. 야, 이게 정말 네. 오늘 대단한 선수인데 바로 앞서서 안익수 감독의 첫 번째 경기에서는 팔로세비치를 교체로 넣었다가 15분 만에 빼버렸습니다. 안익수 감독의 모습이 잠시 보였었는데요. 사실은 안익수 감독이 부임해서도 그렇고요. 오늘 인터뷰에서도 그랬고 팬들의 시선에 좀 두려움을 느껴라 라는 취지의 얘기를 팬들의 시선에 두려움을 갖고 항상 좋은 스토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그런 축구를 지향해 나갈 겁니다. 경험한 또 대단한 선수들도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자, 앞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왼쪽 측면 나상호 반대쪽으로 연결. 네, 조용 선수가 최근 4경기 3골을 했는데 오늘도 골을 기록하면서 최근에 무서운 질주를 이어갑니다.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골이 터집니다. 그렇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선취골을 기록하면서 앞서가는 FC 서울. 자, 오른쪽에서 제가 왼쪽으로 연결. 또 뒷공간이에요. 또 뒷공간이에요. 또 뒷공간이에요. 왼쪽 없어야 됩니다. 열렸어요. 깁니다. 지금 10분 만에 두 골이라고 하는 결과도 그렇지만 네. 경기의 내용, 경기의 템포, 경기의 흐름이 완전 다른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상우 선수의 시즌 8번째 골. 아, 또 약속이에요. 또 약속이에요. 네. 자, 고용! 이게 골대예요. 자, 라스 쪽으로 라스! 슛! 승규, 한승규! 선택해야 돼요. 한승규가 타이밍에 볼을 소유했습니다. 슛! 자, 오른쪽에 라스입니다. 라스! 터치! 좋아! 김상원입니다. 반대쪽! 네, 이것도 지금 누르고 이태석 선수는 풀타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코너킥! 헤더! 들어갔어! 좀 거리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머리 임팩트를 대면서 따라가는 골을 만들었습니다. 아, 이게 공격이 안 되네요. 경기 끝났습니다. 네. 이재 선수가 잘 맞췄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시즌 초반에 좀 관심 가져주고 응원해 주시고 그 팬분들에 대한 그분에서 특히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그 팬분들의 생각과 그다음에 응원 그 안에 성원으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이겨낼 거고요. 끊임없이 팬분들의 성원과 좋은 말씀 많이 해줘서 더욱더 우리 팀이 우리 FC 서울이 훨씬 더 좋은 방향성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좀 더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다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데요. 그런 상황적인 부분에서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부상 선수가 많아서 사실 주중 경기에 대한 부담, 컨디션 난조에 따른 대체 자원의 부족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큰 걱정이고요. 그런 상황들은 기성용 선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선수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잘 극복해내라고 보고 있고요. 왼쪽 측면 나상호 반대쪽으로 연결.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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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